좋은 대화는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두들겨봐요. 아니 경청하려고 그러잖아. 아 경청하려고? 경청하려고. 아, 네. 네. 아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지 그죠?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이야기할 때가 제일 재밌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쟤는 이렇더라. 뭐 이건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잘 들어주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잘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상대방의 말을 또 같이 서로 경청하게 된다면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쉽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 즐겨 하는 주제가 나오고 이러면은 되게 엄청 자기가 생각하는 걸막 얘기하고 싶어지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좀 약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게, 경청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뭔가 그게 좋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냥 그걸 억지로 하는 느낌이 아닌 그렇죠. 가만히 경청하고 있다 보면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조금씩만 양념을 쳐도 그 얘기가 더 재미있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더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경청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경청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고 엄청 보람 있는 대화 스킬이라는 거를 그렇죠. 스스로 느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훨씬 대화를 할 좋아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분들이 듭니다. 계세요. 그 정말 경청을 잘해주는데 하나도 안 듣고 계시는 분들. 아, 있어요, 있어요. 그 약간 그 기계적인 리액션. 그렇지. 여기 딴 생각. 딴데 가고. 딴 데가 있고. 그러면 말하기 그렇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대화가 그렇죠. 힘들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되게 툭툭 던지는 그런 리액션인데 핵심을 파고드는 맞아요, 리액션을 맞아요.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분석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되게 얘기하는데 재미가 있죠. 그렇죠. 정말 재미가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 맞아요. 네, 진짜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할 때 뭔가 이렇게 재밌어지고 이게 유익한 대화가 되려면 항상 상대방의 리액션과 맞아요. 들어줌의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게 경청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대화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서로 이제 뭐 자기의 음악을 들려주고 피드백을 할 때도 나 이거 한번 모니터 해줘라고 할때 그거 그냥 좋네 막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고 또 듣고 야 잠깐만 너 여기 한 번만 더 들어볼게 이러고 또 아, 이러면 그렇죠, 너무 그렇죠. 고맙고 기분 좋은 아,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게 성의 있게 내 부탁을 이렇게 들어주기 위해서 내 음악에 이렇게 귀 노력하고, 기울여 들어주는구나, 이 사람이 노력을 해주는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청을 하는 자세에 그렇죠. 대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그런 거알수 있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아,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잘 받아주시네, 오늘. 아우 오늘 뭐 괜찮아요. 제가 요즘 느끼고,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아, 언젠가부터 계속 이제 던지면 이거를 이렇게 안 부셔버리고 계속 잘 받아주더라고. 그러다가 크게 부순다 내가. 이제 방심했을 때 이상한 거 오면 내 이제 크게 부셔버릴 거야 내가. 나이 한 살도 먹는다고 이제 좀 철이 드나? 자, 이럴 때가 이제 부수기 딱 좋을 때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이든 대화든 네. 경청하는 재미를 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경청할 만한 리뷰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허밍버드의 월럿 아방가르드 모델이에요. 지난 네. 시간엔 마방가르드 했었고 이번 시간에 이제 월방가르드 월방가르드. 갑니다. 이 아방가르드가 원래는 파일럿이었는데 정규 편성했다고 저희가 네. 말씀드렸죠. 아방가르드 시리즈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마방가르드 그렇죠.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기는 여기 아이 네. 가격이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내려갔어요. 오히려 네. 277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가격이 약간 더 월방가르드가 쌉니다. Made in USA 모델이고요. 전장 103cm, 두께 102mm, 구플레티 뜰레 75mm고요.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이라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착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테카 스프루스 상판 사용하고 있고요. 축구판의 월럿. 네, 피니쉬는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돼 있고요. 넥목재 보실게요. 4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마방가르드 할 때는 원피스 마호가니 넥이었다고 마호가니 했죠? 네, 맞아요. 이거는 투피스 메이플 넥입니다. 네, 잘 보면 네, 가운데 이렇게 줄이 가운데 딱줄 들어가 쫙 있죠. 들어가 네, 있죠. 투피스 메이플 넥. 요것도 이제 월런만 다른 게 아니고 요것도 다르네요. 네. 그리고 다르게 또 하나 있어요. 자, 미니그룹 오토매틱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 너트, 너트너비 44.45mm, 그리고 그 다음 지판입니다. 리치라이트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 그 리치라이트가 500만 원대 커스텀 샵 그렇죠. 기타에서 사용되는 안 깨지는 관리가 편한 에보니 대체재거든요. 네. 대체목도 아니에요. 이거 합성 수지기 때문에 리치라이트가. 근데 이게
요새 로즈우드가 점점 쓰기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브랜드들이 전부 다 대체목 찾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포페로로 완전히 굳혔고 근데 이제 깁슨에서는 아직 포페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으로 그 저거를 리치라이트를 조금 원래 가격이 낮은 악기에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실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치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리치라이트가 사실은 로즈우드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험 중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다가 이게 타산이 안 맞으면 빼겠죠. 그렇죠. 리치라이트를. 네, 지판 리치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은 16인치 406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25.5인치인데 이게 바로 아방가르드의 특징이죠. 네. 기본적으로 원래 깁슨에서는 12인치 305mm 반지름과 629mm 24.75인치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타브랜드 스탠다드거든요. 네. 사실. 일반 약간 일반적인 느낌. 그렇죠. 네. 거기다 16인치는 또 타브랜드도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좀 빵빵한 네. 편이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모던 아티스트들한테 타겟팅을 한 그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R-MX 엘러먼트 볼륨만 달려 있고요. 20프렛 스탠다드 프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리치라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네,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무게는 조금 무거워요. 아니? 아, 와. 오, 1, 2, 1, 3. 1, 2, 1, 3. 이거 봐라. 1승 1무죠. 네. 나 졌을 것 같아. 뭐야? 우와! 아! 야, 퍼펙까지 나올 뻔했는데. 야, 1, 2, 1, 3, 1, 4 대박이네요. 제가 1호 적었다 바꾼 거예요. 아, 진짜? 예. 1호 적었으면 지금 무승부였던 거죠. 1호 적었으면 또 무승부였지. 예, 2.14로 2승 또 졌네. 2.14 나이스. 1무 2패네. 아, 좋네. 나머지 다 이겨야 되네. 아, 연말 회식 우리 뭐 시끄러워요? 네. 요즘 자꾸 시끄럽게 하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듣고 싶지 않아.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다. 오, 가루가 확 빨아졌어요. 이거 비싼 소리 나는데요, 되게? 그러니까. 어. 좋은데요? 되게 좋아요, 저. 좋다. 아니 이건 밸런스도 좋고 배음도 좋고 되게 좋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죠? 오, 좋아요. 엄청 감성적인 자기만의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 좋네. 좋아요. 이거 엄청 좋습니다. 앰프 기대되네요. 앰프에서도 이 톤이 그대로 뽑힐까? 뽑히면 대박인데. 네. 해보겠습니다. 오, 그럴싸하게 거의 나오네요. 이거는 하이 빼, 하이 올리지 말고 미들만 살짝 빼볼게요. 하이 안 올리고 미들만. 괜찮죠? 어, 네. 좋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네. 좋아요. 아, 되게 좋네. 좋아요. 이게 대청천 모델 할 때 우리가 그 중간에 약간 글루미한 사운드가 미들에 핑거 할 때 들린다 네. 그랬잖아요. 네, 네. 이거는 중간에
글루미 하진 않고 약간 감성적인 맞아요. 예. 그 몽글몽글한 그 사운드 간질간질한 사운드 되게 좋네. 아 저는 이거 엄청 마음에 드는데요. 월러 아방가르드 가성비가 좋네. 정말 좋아요. 이거 지금 244만원에 이런 사운드면은 어 아주 좋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기타로 보여져요 지금. 그리고 힘도 좋습니다. 네. 힘도 그래요. 좋죠. 네, 그러네요. 힘 좋아요. 네. 어 아주 좋은 엄청 접점을 좋은데? 찾고 있는 그런 기타네요. 아방가르드 잘 들어봤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요거 뭐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네. 하니까 울면 얘 울면 안 돼. 저기다 이상하게 써놨잖아. 울면 혼난다. 네. 울면 안 돼. 네. 울면 안 돼. 듣고 오겠습니다. 뿅. 코드가 그냥 간질간질 울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코드지네. 코드가 너무 많나요? 울음이 쏙 들어가겠어 아주 코드들을. 네.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저는 워낙 좋아하는 그런 네, 편성이라 네. 네. 그렇습니다. 울면 안 돼 멋진 어쿠스틱 기타 편곡으로 잘 들어봤고요. 지금 여기 올라갈 때가 딱 뭔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참 고순... 막 그럴 시즌일 네, 네, 거예요. 네. 아 요즘이 네.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나요. 맞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크리스마스만 되면 네. 온 사방이 크리스마스였었던 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밖으로 쏘는 그 뭐냐 가게 같은 곳에서 막 쏘는 그것들이 약간 좀 편했었는데 요즘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조금 옛날이지만 그 테이프 시절 때 그 리어카에서 다 캐롤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온갖 동네에서 전부 다 캐롤 들었던 그런 그렇죠.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면 일단 노래소리 자체가 많이 안 들리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캐롤 느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 문제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밖에다가 당연하죠. 막 장식 걸고 뭐 하고 이러는 게 다 품이 들고 네, 돈 들고 네. 하는 거다 보니까 다들 안 하고 맞아요. 소소하게 하는 거죠. 네, 뭐 분위기가 뭐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뭐 좀 뭐 어떻게 보면 아쉽긴 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시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네 바로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메이튼 기타였어요. EM100C 모델이었습니다. 628화였고요. 여기에 딕만테님, 딕만테 크크크크 술 취해서 성격이 나온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기타네요. 기본 통소리는 뭔가 메시아의 매력이 빠지는 대신에 부담을 덜어주는다 느낌이라면 앰프 소리는 확실히 메시아의 매력이 살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랄까? 한 줄 평. 그래서 이 술 도수가 메시아. 어 좋네요. 네. 네. 아 도수가 메신 술을 먹었길래 메시아가 이렇게 취했을까요? 메시아. 네. 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우 네. 저는 이 기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산타가 나에게 선물해줄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산타가 나에게 선물해줄 기타.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금 허밍버드 닭가슴살 에디션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그거보단 좀 더 뭔가 더 많고 화려한 그런 느낌.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허밍버드 동네 크리스피 치킨 맛집 에디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 올라갔네. 네. 킬로그램 수만. 텅 기타를 9kg나. 네, 전수였다면 네, 99. 네, 이렇게 나올 만한. 아, 그런... 아니, 근데 왜 이러지? 아, 왜 이렇게 화내세요? 아, 근데 진짜 되게 좋아요. 저 엄청 좋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네요. 가성비가 덜덜하네요. 울음이 쏙 들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월방가르드의 엄청난 포텐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방가르드 또 마방가르드 갑니다. 네. J45 마방가르드 그 다음에J45 스탠다드, 스탠다드 그 다음에 J45 디럭스 이렇게 J45 네. 시리즈 전해드릴게요. J45도 빨리 월방가르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궁금해요. 네 다음 시간에 J4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